뽀로로 마을에 눈보라가 몰아치네요. 친구들은 모두 겁이 났어요. 너무 무서워. 얘들아, 도와줘. 저런, 루프의 집이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무너져버렸어요. 어떻게 하지? 루피가 울먹이자 친구들은 마음이 아팠어요. 루피,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쉬고 있자. 패티는 루피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 친구들은 루피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얘들아, 우리가 루피의 집을 고쳐주자. 친구들은 열심히 루피의 집을 고쳤지만 날이 저물도록 다 고쳐지지 않았어요. 우리끼린 도저히 안 되겠는걸. 그때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루피 집이 무너졌다며? 우리가 공구들을 가져왔어. 에디는 로디와 함께 힘차게 못을 박았어요. 루피 집이 무너졌다며? 우리는 나무들을 모았어. 해리와 포비는 가져온 나무들을 날라주었어요. 루피 집이 무너졌다며? 나는 예쁜 페인트를 가져왔어. 친구들은 뚜뚜가 가져온 페인트로 알록달록 색을 칠했어요. 그때 통통이도 루피를 위해 날아왔어요. 꾸리꾸리 통통통! 얍! 마법에 걸린 친구들은 힘이 엄청 세졌어요. 잠시 후 뽀로로가 루피를 데리러 왔어요. 루피, 친구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우리 집이 다시 생겼잖아. 루피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정말 고마워. 모두 도와줘서 더 빨리 고칠 수 있었어. 전보다 훨씬 튼튼할 거야. 친구들은 함께 기뻐했어요. 오늘은 다 함께 루피 집에서 잘까? 좋아. 그날 밤 친구들은 새로 지은 집에서 쿨쿨 잠이 들었답니다.